방위사업청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방위사업 지원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의 연장선에서 이뤄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아비도스 블록체인 기술연구소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중입니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방위력 개선 사업 제안서 접수부터 평가 결과까지 투명한 이력 관리부터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시스템의 공정성을 더욱 높일 것이란 기대입니다. 또한 방산 정책자금 신청 집행, 군용 총포화학류 운반 신고 허가 등의 관리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제안서 접수 관리가 자동화되면서 종이문서 제출에 따른 업체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됩니다. 특히 군용 총포화학류 운반 허가 신고 업무 창구를 단일화해 방산업체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그간 군용 총포화학류 운반 허가 신청은 방위사업청으로, 운반 신고는 국방기술품질원이 담당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방산 수출입 지원 시스템으로 운반 허가 신청을 하면 업무 처리 과정을 관련 기관과 공유하는 등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밖에 방위사업 2차 보전의 자금 신청부터 최종 지원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기록 관리해 관련 업체는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